와, 먹이 먹는 거 보세요. 대박입니다. 와, 먹이 반응 진짜 제일 끝내줍니다. 이 울진이가. 자, 안녕하세요. 알량 농장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울챙이들이 있죠. 바글바글 합니다. 보시면은, 위에서 보면 잘 안 나오네요. 얘들은 일단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화이트 트리플옥의 울챙이들입니다. 자, 알량 농장에 이제 새로 입구가 된 애들이고요. 지금 알량 농장이 들어온 지 하루가 됐는데, 하루 사이에 많이 컸어요. 또 알량 농장 특제 사료를 먹으니까 잘 크네요. 아이고, 얘들이 동족 포식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배고픔을 못 참고 혹은 회사개체를 이렇게 뜯어먹는 일도 있네요. 근데 당부드리는 게 얘들은 동족 포식이 팩맨이나 버즈프록 이런 울챙이처럼 심한 애들이 아니라서 키우실 때는 한 5마리 10마리 이렇게 키우셔도 동족 포식을 하는 일은 잘 못 보일 거예요. 아마 쟤들은 살아있는 일 사냥해서 먹은 게 아니라 이미 안타깝게 죽은 개체를 이렇게 뜯어먹은 거일 겁니다. 아무래도 애들이 여기서 적응을 못하니까 한 마리쯤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일 겁니다. 자,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TMI를 풀어볼게요. TMI가 듣기 싫다 하시는 분들도 그냥 들으세요. 일단은 얘들은 블루폼과 그린폼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블루폼 호주산 애들과 뭐 그린폼 인도네시아산 애들의 특징이 골고루 섞여 있죠. 일단 애들은 로컬리티 산지 차이이기 때문에 둘의 특징이 적당히 섞여서 나옵니다. 해서 살짝 팩맨으로 치면 민트 색깔 팩맨이 나오듯이 블루와 그린이 교배하면 민트가 나오듯이 얘들도 비슷하게 중간쯤 발색이 나올 겁니다. 살짝 푸르스름한 그린 발색이 나올 거고요. 또 로컬리티 차이로 원래 블루가 그린보다 조금 더 작게 자라고 살이 더 안 붙는다는 그런 말이 많습니다. 근데 얘들은 이제 그것도 중간 정도로 희석돼서 평범하게 자랄 겁니다. 막 무락무락하게 자라진 않을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것도 개체 차이가 있겠죠. 자, 일단은 알량 농장에 있는 울챙이들이고요. 먹이 한번 줘볼게요. 짜잔, 먹이는 알량 농장 특제 젤리입니다. 각종 채소들과 또 부디 웜사의 푸디 바이트 제품을 섞어서 이렇게 젤리로 만들어낸 거고요. 먹여보니까 엄청 잘 먹더라고요. 일단 한번 바로 보시죠. 자, 먹이를 방금만 넣어줬는데 벌써 한 마리가 달려들어서 막 뜯어먹고 있죠. 이쪽은 더합니다. 엄청 달려들어서 뜯어먹고 있죠. 아, 얘들 먹이 너무 잘 먹어요. 보세요. 와, 이거 흡사 피라냐 아닙니까 이거? 일단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푸디웜사의 푸디바이트에 제가 각종 초식성 먹이를 섞은 거고요. 얘들은 초식에 가까운 잡식성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동족 포식이 거의 없다는 말도 얘들은 초식성 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키울 땐 이렇게 특제 젤리를 만들어 먹기 귀찮으실 거 아니에요. 물론 만들어 먹이시면 더더욱 좋겠지만요. 그래서 얘들은 초식성 열대어 사료. 열대어 사료 많잖아요. 수족관만 가도 팔고 마트만 가도 파는 거. 그래서 초식성 향이 강한 열대어 사료를 먹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키울 수 있어요. 와, 이거 대박이다. 엄청 잘 먹죠. 자, 일단은 초식성 먹이를 먹이면서 키우실 수 있으시고요. 알량 농장도 당연히 샵이기 때문에 같이 분양받으시면서 열대어 사료도 같이 구매할 수 있게끔 도매를 한번 땡겨와 보겠습니다. 자, 얘들 또 분양가를 말씀 안 드렸네요. 얘들은 블루폼과 그린폼의 울챙이들 한 마리에 7,000원, 다섯 마리에 25,000원, 다섯 마리 하시면 5,000원 꼴이죠. 뭐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얘들은 뭐 수온만 26도 정도가 나온다면 별다른 장비 없이 키울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족 포식도 거의 없기 때문에 합사도 용이하고요. 그래서 키우시기 좋을 거예요. 또 열대어 사료 외에도 시금치나 뭐 청경채, 애호박 이런 좀 향이 강하지 않고 독성이 강하지 않은 야채들도 잘 먹습니다. 초식성 울챙이들 잘 보니까요. 초식에 가까운 잡식이죠, 정확히는. 하고 얘들은 이제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면은 개구리가 될 걸로 보이고요. 진짜 바글바글합니다. 와, 바글바글해. 근데 여긴 왜 이렇게 어그로가 안 물리지? 여긴 엄청 물리는데?
와 장난 아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TMI였고요. 자 영상 보여드린 볼팅이 보여드린 김에 조금 큰 얘도 보여드리자면 얘는 일단 개구리가 된 지 한 2, 3개월 정도 된 얘입니다. 사이즈가 제법 붙었죠. 얘는 블루폼이고요. 지금 발색은 이 정도지만 이제 새벽에 얘들은 새벽에 색깔이 잘 나와요. 새벽에 보면은 그 진로 개구리 있죠. 진로 소주병에 그려져 있는 개구리 그 색깔 그대로 나옵니다. 진짜로 완전 시퍼레져서 아 예쁩니다. 일단은 이 정도면 아성체급이고요. 성체는 제법 커집니다. 제 주먹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주먹이 조금 작은 편이라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자라는 개구리고 트리플옥이기 때문에 나무 위성 사육장으로 세팅해주면 잘 자라겠죠. 와 여기 전쟁이다 전쟁. 먹이 너무 잘 먹는다. 이러니까 먹이 주는 맛도 있고 좋네요. 여러분들이 키우실 때도 이런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때? 너가 보기에도 울챙이적이 기억나니? 보통 개구리들 울챙이적 기억 못한다는데? 야, 좀 잘 봐봐. 왜 눈을, 시선을 회피하는 거야? 일단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얘들 분양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알량농장, 채널 설명칸에 있는 개구리 분양 사이트로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신 분들 다들 감사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뿅.